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들, 저는 인정입니다. 제목에서 딱 들으시면 첫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. 제목에 걸맞게 좀 강한 힙합 베이스에 좀 절절한 멜로디가 더해진 또 제 가창력, 또 시원한 가창력을 오랜만에 느끼실 수 있는 굉장히 강렬한 곡입니다. 하루 종일이면 날 며칠은 너 없이는 미쳐가 I'm going crazy baby 네가 없이 나 혼자 이번 싱글은 사실 한 곡, 이제 디지털 싱글이라 이 한 곡이 좀 그 모든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앨범 한 장을 만들어낸 것처럼 좀 많은 또 고민도 하고 또 많은 시도도 해봤는데 또 가사를 제가 직접 쓰면서 이 곡이 처음에는 데모로 이렇게 영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뭐 스토리나 어떤 감정들 또 가사에서 저는 그런 어감에 또 따라 여러 가지 또 곡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작사에 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고요. 또 보컬 녹음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고 편곡도 많이 신경을 썼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한 곡이지만 앨범 전체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처럼 좀 많이 애착도 갖고 또 새롭게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했던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. 찾을 수가 없어 네가 떠난 후로 너무 아파서 너만 찾아 나 하루 종일면 날 제가 이번 싱글 준비하면서 또 이어서 또 앨범을 또 이제 긴 공백 없이 준비를 하려고 이 싱글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곡들도 많이 수집해보고 써보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예전 앨범하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앨범들, 음악들 또 이번 싱글에 대해 이번 싱글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지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데뷔 때 좀 강하고 좀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또 열정 넘쳤던 그때의 음악 스타일을 좀 돌아가 보고 싶어서 좀 말랑말랑한 발라드로 컴백을 할 수도 있었는데 또 오랜만에 좀 힙합, 또 R&B 이런 좀 그런 곡들로 또 강하게 또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. 너무 아팠어 너만 찾아 난 하루 종일면 날 며칠은 곡이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이별 후에 좀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좀 아픈 감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어두운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어요. 그래서 또 어둡고 해도 짙고 하다 보니까 세트장이 좀 춥기도 하고 또 여배우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도 막 누워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추워하셨었던 거 또 저도 좀 립싱크 할 때 추웠던 기억도 있고 또 밤새서 하니까는 이제 좀 스태프들이 마지막에 좀 피곤해하셨던 것들 뭐 그런 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또 오랜만에 싱글 이제 활동을 계획을 하고 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해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.